오늘 시장 아주 기분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아가고 있고 특히나 우리 또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업종으로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오늘 새벽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외교협의회 온라인 이벤트에서 0.75% 인상에 대해서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뒤에 미국 선물이 상승 반전하고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립수준은 이르면 3분기 중에 단계적 스텝으로 가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우호적인 발언이 아니래도 0.5% 이상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발언에 증시가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기 국채를 사고 장기 국채를 매도해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방어하고 22년, 23년 미국의 GDP가 트렌드 이상으로 좋을 것이고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역시 우호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 영향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적은 규모지만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입니다.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동안 낙폭이 있던 장비주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차전지에서는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통신주 역시 강한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되었던 항공주와 유통주, 의류주, 엔터주의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은 그만큼 또 좀 부담감을 느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두 시간은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보면 되겠습니까? 제임스 블러드의 발언 자체가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코멘트에 목말라 했던 증시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기 급등한 미 국채 2년물의 금리가 2.83까지 올라 표준 편차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라 단기 피크일 가능성도 보이는 데다가 블러드의 발언이 단기 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가운데서 성장주 섹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는 환경인 가운데 곡물 가격이 상승이 지속되고 인플레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에 마냥 취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증시는 선 반영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하락 시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저점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하방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고 이에 따라 지수 상승 시에는 개별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지수 낙폭이 커지면 저점이 확인된 대형주 중심의 대응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전자 등의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보이고 통신주 역시 배당 프리미엄 구간이라는 점에서 하락 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주는 실적 발표 이후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메이커보다는 장비주 쪽을 보시되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상승보다는 하락 시 매수 구간 관점에서 유효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영훈 부장님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승 나오기는 하지만은 현재가 매수 권역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하락이 나올 때마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보자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